회사 직원분한테 소개받은 도밍고 꿀 홍차입니다. 이거는 우유에 냉침시켜서 먹으면 밀크티 맛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초점이 안 맞아서 방법이 잘 안 보이네요. 보통 우유 200ml에다가 한 티백 정도 넣으면 되고요. 넣어서 1시간 정도 냉장고에 냉침시켜야 하는데 저는 보통 전날 넣어놓고 다음날 아침까지 좀 우리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면 조금 더 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